타고 다녀보려고 허브 베어링을 구매해보고 있습니다.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정연 트레일러 450 모델이고 이게 한 2년 전에 제가 바꿨었는데 지금 일단 보니까 브릿스 상태는 뭐 나쁘지 않아요. 뭐 물이 들어간 것 같지도 않고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이제 한번 빼서 새 걸로 갈아주고 기존 거는 이제 스페어로 쓰려고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일단 요거 한쪽만 풀어가지고 안에 사이즈 한번 실측해가지고 측정해서 가가지고 베어링만 한번 사서 다음에 한번 이제 새 걸로 한번 꼬아볼게요. 분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분해하는 거는 여기 분할 핀이 하나 여기 꼽혀 있는데 제가 지금 꼬아버려서 꼬고 그냥 풀어. 요거 이게 몇 미리? 24mm? 24mm 복수알로 지금 제가 롱복스 썼는데 그냥 숏복스 써도 풀려요. 꼽아가지고 풀어주시고 그냥 허브 잡고 당기면 안에 그냥 다 쏟아져 나옵니다. 구조가 간단해서 뭐 헷갈리시거나 그런 건 없을 거예요. 일단은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앞에 너트를 풀어냈고 여기 보면 고리스 때문에 보이실란지 모르겠는데 와셔가 하나 있어요. 와셔 얘를 뭐 먼저 빼내고 해도 되는데 그냥 얘를 잡고 이렇게 빼내고 앞에 와셔랑 이제 베어링 같은 게 쏟아져 나오죠. 나쁘진 않네요. 뭐 조금 딸코해지긴 했는데 도착해서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리테이너는 항상 꼭 같이 갈아주셔야 돼요. 이게 안 좋으면 안에 수분이 들어가니까. 이것도 휘발유나 이런 걸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다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. 지금 보니까 베어링 상태는 뭐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재사용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저는 깨끗한 걸로 교환을 하겠습니다. 브릿스가 앞에 마셔가 하나 이렇게 붙어있고 이렇게 잘 굴러가요. 규격은 제가 규격을 밑에 설명란에 따로 적어둘게요. 지금 좀 보이네. 보이시나요? 뭐 요게 지금 숫자 베어링이고 안에 하나 더 들어가서 같이 제가 규격을 올려놓겠습니다. 들고 가서 제가 똑같은 걸로 쌓아야 되는 거. 이렇게 일단 한번 쓱 닦아주면 닦아서 손상 감거나 이런 게 있는 좀 확인을 해줍니다. 이런 거는 브릿스 계속 실해주고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. 이게 뭐 요즘 자동차 밀폐형으로 바꾸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긴 한데 얘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열어주면 할만합니다. 저는 또 항상 멀리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또 그럴 수도 있죠. 베어링 사고 또 와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리테이너를 분리하고 있는데 이런 거 빼실 때는 지금 제가 살짝 빼놨긴 했어요. 몽키 있잖아요. 몽키를 이렇게 꼽아서 꽉 눌러주시면 이렇게 쏙 뽑힙니다. 이렇게 뽑으시면 돼요. 그러면 이제 안에 대베어링이 보이죠? 이렇게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뽑히진 않고 좀 이렇게 좀 꽉 누르긴 해야 돼요. 근데 뭐 조금만 힘주면 그냥 뽑히니까. 네, 지금 이렇게 베어링집에서 베어링을 구매를 했습니다. 위에 거는 적혔는데 밑에 거는 45449라네요. 큰 거는 작은 거는 요거고 큰 거는 큰 게 45449.
이렇게 두 세트 구매하니까 한 2만 원 정도만 나오네. 이대나도 지금 두 개 구매를 했습니다. 개당 천 원 정도 하네요. 자, 정현 450 트레일러 허브 베어링을 교체하실 분들은 지금 여기 보이는 리데나 40, 52.8, LM11749, L45449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베어링이나 리데나 지금 보이는 요거 세트로 한 세트, 두 세트를 구매하시면 됩니다. 요거 있으면 양쪽 바퀴를 깔끔하게 다 교환을 하실 수가 있어요. 두께는 조금 뭐 커지거나 작아도 사실 장착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그것도 참고하시고요. 웬만하면 뭐 G 사이즈가 좋긴 하죠. 요거는 국산 대형입니다. 이거를 전에도 똑같은 거였는데 괜찮더라고요. 지금도 뭐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바꾸는 거라서 요 정도에서 또 몇 년 타고 또 바꾸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어제 준비한 신품 베어링, 신품 리테이너를 들고 이제 허브에 끼우러 왔습니다. 또 깡통은 주변에 굴러다니는 거 하나 주워놓은 거고요. 안에 구리스 떡진 거를 휘발유로 깨끗이 청소를 할 거예요. 청소를 하고 베어링 사라, 그리고 이제 리테이너까지 한번 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깨끗하게 세척을 끝냈습니다. 안에 보면 좀 찍힌 데도 있곤 한데 이 정도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. 연식도 있고 중간중간에 관리가 안 됐던 부분도 있어서 이 정도로 작업하고 구리스 칠하고 베어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베어링 사라를 끼워 넣었고요. 베어링 레이스라나요? 요 전에 빼놨던 요거를 꽂고, 그리고 쟤를 이제 올려서 보여드려요. 얘를 이제 올려서 방치로 때려요. 그 안에 게 이제 쏙 들어가겠죠. 거품을 저렇게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. 베어링은 브리스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잘 발라주셔야 돼요. 요 저 베어링 구슬이라나요? 저기 하나하나에 잘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여기서 구리스를 많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딱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꼽아두시고 어차피 여기에 리테이너가 들어갈 거라서 빠지지 않거든요. 이렇게 충분히 발라주셔야 돼요. 이렇게 안쪽에 조립을 다 한 상태고요. 손으로 조금만 돌려도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얘는 지금 토션바 타입이라서 뒤쪽에 이제 부식이 좀 많아요. 그래가지고 구리스랑 양털류를 좀 이렇게 발라놨습니다.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도 한 6, 7개월은 가는 것 같아요. 녹도 많이 안 타고 들어가고. 좀 깨끗하게 하실 분들은 저 부분을 녹제거를 싹 하시고 그리고 아연 스프레이를 깨끗하게 뿌려두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. 제 오늘 이렇게 해서 허브 베어링 교체하는 거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설명드리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손재주 좀 있으신 분들은 금방 따라 하실 거니까 천천히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하시면 이제 주행할 때 안전하고 괜찮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전 운행하세요.